지난 주말 사이 전해졌던 주요 외신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엔비디아 소식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현재 이스라엘 현재 800개 스타트업과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1이라고 불리는 이 해당 슈퍼컴퓨터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AI 컴퓨터가 될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최대 8개 엑사플롭 성능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엑사플롭은 초당 1조 또는 1천조의 계산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연산이라든가 다양한 문제 해결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빠른 교육 실행이나 프레임워크의 구축 그리고 복잡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은 엔비디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슈퍼컴퓨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큰 기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삼성전자보다 TSMC가 더 낫다라는 미국의 애널리스트 의견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제조 부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삼성전자보다는 여전히 TSMC가 우위에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 CNBC에 따르면 서스퀘하나의 메디 호세니 애널리스트가 인공지능의 성장 추세를 확인해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 TSMC가 우위에 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고 합니다. TSMC는 지난주에 엔비디아의 급등으로 AI 칩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도 좋은 영향이 한 차례 끼쳐진 바 있는데요. 이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AI가 더 일상에 들어오게 되고 또 유행을 타게 될수록 사람들은 TSMC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주요 생산 하청 업체로 엔비디아는 TSMC에 현재 의존해서 반도체를 생산해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비교해 봤을 때도 수익적인 면이라던가 경영의 퀄리티 그리고 주주의 수익률 모두 TSMC가 삼성전자보다는 현재 앞선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머스크가 중국 상하이 공장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머스크 CEO가 이번 주에 방문하게 된다면은 약 3년 만에 중국 방문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 공장도 방문한다라고 하고요. 중국의 고위 관료와도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테슬라 CEO 머스크의 이번 중국 방문은 이 코로나 이후의 첫 방문이기도 하고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념이 확정 이후의 첫 방문이니만큼 더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는 지난달에 상해에 추가적으로 메가팩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죠. 중국에서 테슬라 시장의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인 만큼 중국 시장에 관련된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의 매출을 확인해 봤을 때 중국에서의 매출이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요 둔화와 또 중국차 전기 제조업체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지속적인 매출 감소가 현재 테슬라의 리스크로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이번 방중 일정으로 조금 좋은 호재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수십 년 동안의 공식처럼 여겨졌던 60-40 전략을 벗어나서 테크주들을 집중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1분기에는 에너지 그리고 금융사들의 지분을 대거 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IT의 비중이 지난해 4분기는 21.3%에서 올해 1분기는 24%까지 큰 폭으로 늘었다라고 하고요. 그중에서도 애플을 가장 많이 담았다라고 합니다. 1분기에만 580만 주 추가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380만 주 추가 매수하면서 지분율을 7.43%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에너지 부분은 5%에서 4.3%로 그리고 금융 쪽도 16.4%에서 14%대까지 비중을 축소했다라고 하는데요.
블랙록의 포트폴리오에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투자 인사이트는 뭐가 될지 고민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이은주였습니다.